이번 건축 탐구의 마지막 목적지 지평선에 스며드는 집은 진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바다에서 보면 땅인지 집인지 모르실 겁니다. 해 안가로 따라 흘러내리는 지형을 그대로 살려 지은 집. 그래서 집에 들어서려면 바다를 향해 내려가야 합니다. 우와, 바다 보이는데 일로? 틈으로? 우와, 집 사이로 바다가 보이네? 예, 저렇게 보이니까 또 색다르죠? 재밌다. 콘크리트 슬랩이 위에 지금 식물들이 막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떠있어. 그 틈으로 바다가 딱 보여. 아, 이거 정말 정말 좋은데요? 근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저 위에서부터 느꼈지만 시야를 바다 쪽으로 넓히게 해줬잖아.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온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바다를 보게 하는 이거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땅집들 계속 봐왔는데 이제 실제에서 땅집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응용이 되게 잘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아,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내려간다는 기분이 좋네. 어, 좋은데?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예술벽이야, 완전히. 콘크리트 담의 예술. 와, 이 정도는 처음 봐요. 아, 이게 담이라고요? 그림이 아니고요? 어우, 참 희한하다. 아니, 콘크리트 담으로 수묵화한 건 처음 봤어요. 이거 보세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우리 저기 앞에 보이세요, 산? 앞에 풍경 보이시죠? 그 풍경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네. 풍경을 담은 거 맞네요. 이거 봐, 와, 이거 봐. 여기도 또 삼각형이 이렇게 쫙 좁아드는 이렇게 쫙, 그죠? 이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다 나무판만 이렇게 걸어. 그럼 여기서 연주해. 하면 여기 야외 콘서트장으로 최고겠는데? 그죠? 이걸 보고 콘서트장을 생각해내다니 문 소장님 상상력 엄지척입니다. 아이씨 누구시오? 어, 너는 누군가? 저는 지범이인데요. 아, 지범이. 아빠 어딨어? 저기에 계시는데요. 자, 지범이 따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드님이죠? 네, 네, 네. 왜 이렇게 똘똘해요? 네, 아들입니다. 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야, 웰컴 드링크가 네. 와, 이게 뭡니까? 이거 라임에이드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직접 만드신. 네. 아까 그 라임이네요. 라임. 맛이 어떠신가요? 라임. 네. 라임 드문. 오. 라임 아주 드문 맛이거든요. 라임. 이국적이네. 여기 딴 세상으로 쫙 펼쳐져. 저기 뭐야. 식물 때문에 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빼고 딱 보면. 여기는 멕시코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멕시코 해안가. 마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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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시카리오, 시카리오. 영화 알죠? 시카리오, 시카리오. 영화 알아? 모르지. 아저씨 봐봐, 웃기는 아저씨지, 그치?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상상은 했는데 이게 꺼져서 내려가는구나. 그렇죠. 네. 아, 두 개로 나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조경이 너무 좋아요. 이 집의 조경은 한 듯 안 한 듯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 조경 선생님이 조경이랑 같이 하셨죠? 혼자 조경을 직접 하셨어요? 네, 전체적인 조경은 네. 조경 디자이너. 아, 그 있으셨죠, 누군가가? 예, 네, 그렇죠. 어. 예산이 부족해서 네. 뭐 많은 부분을 그냥 저희가 직접 했던 부분. 근데 감각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어울러져요. 어우, 여기 이 집에서 조경을 네. 빼면 진짜 안 되거든요. 와, 정말. 근데 시간이 이렇게 네.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야, 좋다. 오. 벽이 예술이야, 예술. 오. 우와. 산의 능선이 겹겹인 것처럼 방의 경계가 되는 콘크리트 벽이 다 작품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걸까요? 이거를 네. 저희 누나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네. 콘크리트가 네. 완전히 양생되기 전에 네. 폼을 떼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서 보면 이제 산, 섬 뭐 이런 네.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와 닿더라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히 예술품이네요, 이 벽이. 처음 아이디어를 준 사람은 이 집을 지은 조병수 건축가였답니다. 그걸 한 폭의 산수화처럼 밑그림을 그리고 고압 살수기로 파낸 거는 건축주의 아이디어였죠. 저는 이걸 보면 산이 생각나요. 왜냐하면 야. 여기서 나무가 자라나는 게 제 눈에 보이고 뭐 그러니까 산이 생각나요. 산, 그래 산처럼 생겼다. 파도, 산, 구름, 움직이는 거 다 되는 것 같아. 이 작업을 통해 주인장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답니다. 남편은 지금 이제 자기는 정말 자기가 살면서 평생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너무 재밌는 일을 지금 발견한 것 같다고 심지어는 건축과를 다시 가고 싶다고 대학을 그래서 뭐 유학을 갔다 오고 싶다는 둥 막 이러면서 네 정말 제가 한 2년 반 정도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발견한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다르겠지만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집이 그냥 집이 아니네요. 용도는 손님이 머무는 객실이지만은 건축주에게는 인생 역작이랍니다. 짜잔! 우와! 바다가 보이는데 또 재밌는 건 한 켜가 식물이 있네요. 네. 그게 또 재밌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이런 공간은 그냥 바다로 바로 뚫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끊어주는 게 또 매력 있네요. 매력 있네요. 오. 오. 야, 여기 이 느낌 좋다. 아늑하고. 아, 평화롭네. 재료도 보면 여기서도 굉장히 조병 선생님이 원래 그러시지만 미니멀하네요. 그러네요. 벽은 노출 콘크리트에 마감재가 다 합판이네요. 이게 비싼 재료 쓴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봐. 이런 느낌, 이 느낌 질감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비례가. 눈높이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하죠. 다락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야, 땅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야. 점점 위로. 오, 지상으로 다시 왔어. 자, 이제 또 어디를 갈까요? 여기 큰데요, 여기는? 삼각형 마당에 삼각형 하늘. 멋지죠? 멋있네. 이 그림자 쓰는 거 봐, 이거. 그림자. 쫙, 그지? 그림자 어때? 그림자 좋지? 저는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기 그림자를. 그지? 이게 벽이 연결돼 보이지, 그지? 이렇게 하나로 쫙, 그지? 그러니까 건축은 말이야, 그림자가 중요해. 빛하고 그림자 얘기거든? 그림자가 쫙 내려오니까 건축이 사는 거야, 그지? 그래, 그림자가 살려면 건물이 단순할수록 더 효과적이지. 그래서 이게 되게 멋진 거야. 그래서 빛을 건축가의 영원이라고 부른다지요. 시범이 벌써 그걸 아는 건가요?
아주 아담한 현관이 있네요. 네. 아, 이거는 합판 위에 딱 이렇게 접었구나. 네. 넓어서 좋다. 이것도 한 80cm 되는데. 오. 들어가십시오. 아, 여기가 이제 바다가 또 보이는군요. 쫙. 어? 여기 또 뭐야? 오! 오, 이게 숨어 있었네. 공기 목욕 배웠다. 그래, 공기 목욕하는 거야 여기서. 그지? 목욕을 하면서 창밖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집니다. 이런 느낌이군요. 문이 열리니 꼭 바다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조병석 건축가님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을 가린다거나 뭐 열어서. 아우, 그러고 보니 우리가 본 집들이 다 그랬네요. 일종의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한 집인데 이렇게 완전히 개폐되는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해서 그 내외부가 관통하는 시스템이 서로 다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닫혔을 때 느낌하고 열렸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른 거를 루버로 하기도 하고 완전히 막기도 하고 그런 게 있고요. 재료는 콘크리트라는 재료,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철, 그 정도 가지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밥, 김치, 김, 그 정도. 이렇게 재료를 쓰신 이유는 그 자체가 뿜어내는 그 재료의 느낌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 집의 숨겨진 뒷마당입니다. 여기도 좋네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인데. 네. 아, 여기 또 다르네. 아, 어디를 둘러봐도 두드러지는 데가 없고 바다마저 잔잔한 집. 우리나라 언덕의 풀숲처럼 보이는 화단도 원래 거기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단순한 형태의 건축하고 조경이 정말 다시 새삼스럽게 되게 중요하다. 누워보고 앉아보고 기대보고 그럼으로써 건축이 정말 몸하고 정말 더 밀접한 것이구나. 새삼스럽게 더 느꼈습니다. 그러게요. 자연에 대해 얼마나 깊은 경외감을 갖고 있으면 집을 이렇게 지을까 싶네요. 사람들이 이곳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와 닿아서겠죠. 낮아서 더 아름다운 이 집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고 갑니다.